있으니까. 안녕하세요. 조박사의 피식넥 조웅식입니다. 아츠살라무 알라이쿰. 중동의 인사말입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관문이라면은 대표적으로 두바이를 들 수가 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 연합의 도시 중 하나입니다. 두바이는. 아랍에미레이트 연합은 원래 7개의 토호국들이 연합을 해서 하나의 나라를 만든 그런 곳인데요. 두바이가 이 아랍에미레이트 연합의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아, 물론 수도는 아니고요. 수도는 아부다비라고 따로 있고, 두바이가 아랍에미레이트 연합의 제일 큰 도시입니다. 한마디로 완벽한 인공미를 자랑하는 그런 도시인데, 조금만 벗어나면 바로 사막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럽으로 여행을 간다 그러면은 보통 두바이 경유편이 많죠. 두바이에 도착하는 시간이 두바이 시간으로 새벽이에요, 보통. 그리고는 갈아타는 환승하는 비행기는 그날의 저녁이 됩니다. 거의 하루 종일 두바이에 머물게 되는데요. 그 바람에 관광을 하거나 쇼핑을 즐길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두바이에서 낚시를 한다는 상상을 해보셨나요? 아주 풍요로운 바다, 풍요로운 어자원이 그곳에 있습니다. 현대적인 고층 빌딩을 배경으로 아주 신기한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엄청난 베이트들이 있더라고요. 요만한 멸치만한 것들. 매치 더 베이트, 그 사이즈에 맞는 루어를 선택하면은 아주 파리저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주로 플라이 피싱이 유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두바이 안에서는. 제 경험으로는 루어에 훨씬 반응이 빠르더라고요. 주요 어종은 퀸피쉬입니다. 거기에 와후, 꾀저립이죠. 그게 가끔 섞이고
시기에 따라 골든 트레발리가 낚이기도 하고, 제빵어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보통 요만한 스푼으로 낚았는데, 현지에서는 이렇게 생긴 루어를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이게 루어라기보다는 플라이 피싱용 티저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걸 던져서 수면을 막 이렇게 시끄럽게 하면은 핀피시들이 가까이 오고 그때 플라이를 던져서 낚시를 하는 건데요. 물론 여기에다 이렇게 바늘을 하나 묶어놓으면 이 자체로 또 아주 훌륭한 퀸피쉬용 루어가 됩니다.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캐스팅을 해서 수면에서 그냥 고속 릴링을 하면은 그 수면 위에서 고속 활주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물보라를 막 일으키면서 그냥 수면을 어지럽히면서 끌려오거든요. 그게 아마 퀸피쉬의 그 포식 그 본능을 자극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물고기가 먹이를 잡아먹는 소리로 착각을 하고 아마 퀸피쉬들이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아요. 이 루어들보다는 저는 일반 이 소형 스푼으로 8g, 10g쯤 되는 이 스푼으로 훨씬 더 많은 퀸피쉬를 낚았어요. 아랍에미리트에 태어난 분 산유국이죠. 굉장히 부자 나라입니다. 근데 두바이 자체는 원래 산유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해요. 아부다비 쪽에 그 산유량이 이렇게 몰려 있다고 그럽니다. 과거에 두바이는 가난한 어촌에 불과했다고 해요. 주요 생산물이 대추야자 농사거나 아니면 진주조개 양식 이 정도뿐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두바이가 미래를 내다보고 무역이나 비즈니스, 그다음에 관광 인프라에 투자를 해서 성공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21세기 들어서 시작된 부동산 개발로 아주 두바이 시내는 빌딩이 빽빽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세계 최고층 빌딩, 마천루 부르즈 칼리파라는 게 여러분 다 아시는 그런 최고로 높은 빌딩이고, 거기에 다음에 7성급 호텔이라고 그러는 부르즈 알 아랍이라는 이렇게 해양 도처럼, 요트의 도처럼 생긴 호텔이 있고, 그 최고급 호텔 바로 옆에는 거기도 뭐 5성급 호텔이라고 그러는데요. 마디낫 주메이라라는 호텔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관광객도 이렇게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고, 그 주변이 이렇게 수로로 이어진 이렇게 관광 스포트예요. 망고 거기에 몇년 전에 일본의 낚시 촬영팀하고 같이 가서 식사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신기한 것도 봤습니다. 수로를 한쪽을 막아가지고 바다거북, 부상당한 바다거북을 모아서 재활시키는 그런 동물병원 같은 그런 시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로로 이어진 그 관광 코스 안에 수크라는 전통시장이라는 의미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를 돌아다니다 보면 진짜로 금괴가 나오는 자판기가 있었습니다. 두바이 시내에는 모노레일이 달리고 있고, 또 고가 명품을 면세로 팔고 있는 대형 쇼핑몰도 많이 있습니다. 두바이몰이라는 곳에서는 신기하게
커다란 수족관. 그보다 더 놀라운 거는 실내 스케이트장이 있더라고요.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에미레이트 몰이라는 곳에는 더욱더 놀랍게 실내 스키장도 있었습니다. 두바이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인공적인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여기에서 한 발만 나서면 바로 열사의 사막입니다. 다음에 또 신기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